또다시 거대한 환영은 그를 괴롭혀오는 가운데 Mr. Grady chopped your wife and daughter up into little bits. That's strange, sir. You've always been the caretaker. 과거 이곳에서 자행된 끔찍한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 보이는 그 그리고 Red Run! Danny, what's the matter, hon? Red Run! Danny? Danny's not here, Mrs. Torrance. Wake up! Danny's gone away, Mrs. Torrance. 아이의 이상 행동에 남편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아내가 목격한 것은 How do you like it? What are you doing down here? Well, I think maybe he should be taken to a doctor. You believe his health might be at stake. Stay away from me. I said, I'm not gonna hurt you. I'm just gonna bash your brains. Stay away from me! Ready? Stay! Give me the bat. 촬영 당시 무려 120테이크를 촬영한 것으로 유명한 본 장면 이하 완벽한 시인을 위해 배우들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감독 스탠리 큐브릭의 완벽주의적 성향이야말로 Many parts of that were good. There were quite a few. 촬영장의 배우들에겐 극한의 공포의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So I resented Stanley at times because he pushed me and it hurt. 이렇듯 그만의 방식으로 그만의 미장센을 창조해온 천재 감독 스탠리 큐브릭. Can you do it head down? Go check it out! 광기에 사로잡혀 가족들을 위협해오는 그와 Red Rum! Red Rum! Red Rum!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는 나이. Red Rum! Red Rum! Stop it! Red Rum! Danny! Red Rum! 아이가 말하려 했던 건 앞으로 닥쳐올 사건에 대한 경고였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엄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남편의 위협을 피해 폭설로 고립된 호텔 밖으로 아이를 피신시키지만 아들과 함께 도망치지 못한 채 갇혀버린 그녀 Here's Johnny! 이렇듯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린 이들의 심리적인 대립구도는 영화 곳곳에 배치된 장치들에 의해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표정이 상반된 영화 속 쌍둥이 소녀는 실존하는 사진작품을 모티브로 영화 속 공포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바 시대를 앞서간 본 작품의 헐리우드는 아카데미 어워즈 대신 골든 라즈베리를 남기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니 폭설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미로 속으로 도망치는 아들과 I'm coming! 아들을 쫓는 아버지 I'm coming, Dad!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충격적 결말이야말로 본 작품이 전설로 남는 이유일 것이다. You would never hurt mommy and me, would you? 축구만이 유일한 즐거움이자 희망이었던 사람들. 전쟁과 테러로 얼룩진 검은 땅 위에서 민족 간 화합을 위한 친선 경기를 계획하지만 전쟁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그날의 경기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를 꿈꾸지만 출판이 급선무인 삼류 소설가. What do you want? Success. I want success. I've already ordered a first printing of 100,000 copies. Good God. 악마와의 거래 이후 작가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는 성공한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영혼을 팔고 얻은 행복의 대가는 가혹하기만 합니다. Do we have a verdict?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들이 뭉쳤습니다. 안소니 호킨스와 제니퍼 러브 휴잇,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한 알렉 볼드윈은 연출과 제작, 주연까지 1인 3역을 소화해냈는데요. 그와는 달리 단 한 명의 유명 배우도 없이 축구를 향한 열정 하나만으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완성해낸 영화 킥오프부터 만나보시죠. 이념의 대립과 분쟁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 드넓은 축구장은 이제 거대한 난민촌일 뿐인데요. 축구 경기가 펼쳐질 때만큼은 삶의 고난함을 잊고 축제의 열기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 그렇게 인종 간 화합을 위해 시작된 그들만의 월드컵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생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의 뜨거운 화제작으로 떠오른 이 영화는 전쟁의 상흔 속에 살고 있는 실제 난민들의 연기가 감동을 더하고 있는데요. 모두의 삶의 터전이자 꿈의 구장인 이곳. 하지만 이 축구장마저 빼앗길 위기에 그들은 이제 그들만의 방법으로 거대한 권력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지독한 가난이 지겨운 또 한 명의 남자. 파산 직전에 놓인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을 이뤄줄 출판업자를 찾아가 보는데요. I'd like you to read it. I think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say. Go home and write something better. I can't do this anymore! 또 한 번의 거절로 좌절한 그의 분노는 대형 사고를 부른 가운데 Oh my God! Somebody help me! Look at you, son. It's so your soul. 절망 끝에 무심코 내뱉은 그의 혼잣말은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말죠. What do you want? Success! I want success! 10 years, it's standard contract, 10 years and then I take what's mine. 이렇듯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유혹을 소재로 동명의 고전 영화를 리메이크한 이 작품은 주연을 맡은 배우 알렉 볼드윈의 감독 데뷔작이기도 한데요. 영화의 제작까지 맡아 활약한 그 외에도 헐리우드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연해 기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They told me we're on this Sunday's bestseller list. And the winner, David Stern. 악마에게 영혼을 판 대가로 그렇게도 염원하던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른 그. 하지만 Batman stole my book. I never asked you to sabotage him. 성공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For success, you signed over your immortal soul. I didn't know. It's true value. 뒤늦게나마 되찾고 싶어진 삶의 진정한 가치. There is a way, Mr. Stone. Opening statement, Mr. Webster.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악마와의 재판에서 그의 영혼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게 될까요? And this is the man whose soul is supposed to be worth saving? Do we have a verdict? 출발 비디오 여행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하림에서 문화상품권을 080 안경체인 주식회사에서 오디오를 프랭클린 플래너에서 플래너 세트를 유러닝 영어 하프스터디에서 학습기를 드립니다.